미국 내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이달 말에 열리는 경제정책 심포지엄인 잭슨홀 미팅의 중요성이 더 커졌습니다. 이 파월 연준 의장이 미국 금리 인하 속도에 대한 힌트를 줄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. 이 급격한 미국발 경기 침체에 대한 전망은 엇갈립니다. 미국 고용 쇼크가 확인되면서 미국발 경기 침체 공포가 이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 이른바 아래 공포로 확산되고 있죠. 이 기업 실적 부진도 증시 변동성을 키우고 있습니다. 7월 FOMC 금리 동결이 연준의 정책 실수라며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까닭입니다. 그러나 아직 미국 경제가 곤경에 처했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. 미국 2분기 GDP 증가율이 2.8%로 견조한 만큼 경기 침체를 주장하기 위해선 실업률 외에 또 이를 뒷받침할 추가적인 이 경제 데이터가 필요합니다. 이 페드는 단일 경제 지표엔 일이 일비하지 않습니다. 다만 미국 대선이 눈앞으로 다가온 상황인데 이 파월이 뒷북 연준이란 비난을 우려해서 과감한 행보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. 그래서 잭슨홀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입니다. 이제 뷰였습니다.